오, 잘하셨는데요? 진짜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이 이 정도 만들면 무조건 취업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디자인 참견. 지금 보니까 거의 3개월 만이네요. 자, 오늘은 모션 그래픽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드신 모셜 스튜디오님이세요. 자, 일단 디자인 경력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관한 모션 그래픽을 만드셨는데 일러스트 쪽에 더 힘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메일을 저한테 보내시고 그리고 바로 입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혼날까봐 런? 그래서 모셜 스튜디오님이 제대하시는 날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또 휴가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유. 오, 나레이션까지. 아시나요? 와, 이거 일러스트 느낌이 진짜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색감을 잘 쓰셨죠.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우유는 소의 젖에서 착유기를 이용해 원유를 짜게 되는데요. 목장에서 짜낸 우유는 신선하게 보관한 뒤 제조 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 방금 같은 연출 되게 좋죠. 트랜지션. 게다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와, 색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색상 조합을. 우유의 원유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도 공간감이 진짜 좋죠. 이 근경과 중경 그리고 원경이 조금 분리된 이런 느낌. 다섯 개의 항목인 온도, 색윤수, 합성 어우, 좋은데. 진짜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불순물. 그리고 단기간 고온 살균 후 바로 5도 이하로 냉각시킵니다. 우유 샘플을 채취하여 받는 검사. 미화학 검사. 어, 현미경 느낌 좋죠?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 이런 모션도 너무 좋습니다. 공간감이 잘 느껴지죠?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 오, 색도 잘 쓰시고 확실히.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이 우유는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 솔직히 잘하셨는데요? 오, 진짜 일러스트에 힘을 줬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색 매치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블루 컬러와 또 이런 오렌지 컬러와의 조합 같은 것들. 그리고 적절히 사용한 노이즈 질감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풍부해 보이게 완성도 자체를 또 높여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정보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즐겁게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나레이션의 역할도 있고 그거에 맞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니까 굉장히 또 인포그래픽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한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제 또 본인이 만드신 개인 홈페이지까지 주셨는데 폰트까지 제작을 해보셨대요. 와, 진짜 제가 볼 때 군대를 지금 가셨다면 20대 초반이실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와, 이 아트웍이 와, 이런 아트웍은 너무 좋죠.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갔는데도 지저분하지 않고 조금 정리가 잘 된 느낌, 특히 색깔. 게다가 요런 건요, 오우, 이게 뭔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느낌들? 사실 이런 표현력이 진짜 좋아요. 지루하지 않고 역동성도 잘 표현이 됐고요. 어, 진짜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죠, 사실. 오, 전체적으로 진짜 아트웍을 잘 하십니다. 와, 게다가 폰트, 모셜 블랙이란 폰트를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진짜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이 이 정도 만들면 무조건 취업됩니다. 물론 이게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2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요, 처음부터 이렇게 스토리보드부터 이야기를 전부 본인이 이끌어 가셨죠. 기본적인 아트웍 감각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의 영상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 어우, 정리도 그렇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디자인 참견너 취지상 지적은 피해갈 수 없겠죠.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자, 일단 영상을 보면요, 물론 일러스트에 힘을 주셨다고 하지만 텐션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살짝 루즈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리듬감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텐션 있게 만들어준다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에 간격은, 네, 요런 식으로. 어때요? 굉장히 지금
미묘한 차이인데 조금 더 텐션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래프에 들어와서 조금 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를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속도의 텐션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들어올 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션도 조금 더 빠르게 자 이런 손이 나오는 모션도요 사실 조금 더 빨리 나와야 재밌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조금만 만져볼게요. 손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이 타이밍 간격을 조금 줄여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손이 조금 더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처음부터 보면은 물론 이제 음성이랑 맞진 않겠지만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리듬감이 조금 생기죠? 빨랐다 느렸다 그래야지 훨씬 더 시각적으로 즐거운 그러한 모션 그래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진짜 작은 차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약간 조금 균형이 맞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손은 이렇게 큰데 귀는 이렇게 작아요. 맞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조금만 맞춰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왼쪽에 나무는 너무 작아요. 지금 이 젖소보다 작은 크기죠. 나무인데 사실 나무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의 구성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한번 작업을 해보면 나무는 이렇게 크게 거의 화면 앞을 가릴 정도로 이런 느낌으로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뒤에 완전 덮여야겠죠. 나무도 이 앞으로 이렇게 더 크게 진짜 근경에 있다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표현을 해주면은 어때요? 훨씬 더 스케일감이 잘 맞겠죠. 물론 이렇게 한 만큼 이 젖소의 크기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길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경에 있는 건 크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은 작게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이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느낌은 이런 느낌이겠죠. 훨씬 낫지 않나요? 굉장히 이것도 작은 차이인데 자, 그 다음에는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제거하면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나서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런 부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텍스트, 워딩을 넣었으면은 이게 가장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 주변 요소들이 시선을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텍스트를 잘 보여주기 위해 조금 더 조절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날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는 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도 날아간 느낌? 이런 식으로만 조금 더 배경을 날려줘도 확실하게 이 카피가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 전달할 워딩, 카피들이 있을 때에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제거해 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표현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시청자, 보는 사람의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세균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 통 안에서 이제 우유에 그런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따로 프레임을 빼서 보여주는 방식보다는 그냥 이 안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재미있고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뒷부분은 더 블러 처리를 해서 날려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우유의 이물질들 이런 미생물들을 표현해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조금 더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색을 잘 조합하셨다고 느낀 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색채 원근법을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또 근경은 이렇게 색깔들을 진하게 잘 표현해 주시면서 뒷부분은 시선에 잘 들어오지 않게 색채 원근법을 바탕으로 조금 더 옅고 뿌옇게 표현을 해주셨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좋아요. 사실 그림 공부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확실히.
자, 사실 이 모셜 스튜디오님께서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진심 탐나는 인재. 건강히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 휴가 나오시면 그때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참 견너 하단 더보기에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 각도 어때요? 괜찮죠?